재밌지 않나요? 아, 원래 되게 재밌어야 했는데. 네. 아, 오늘 잘못 생각하는 것 같아요. 네, 너무 힘들어. 아, 이렇게 격한 운동이 처음 알았어. 좀 격한 운동이. 네, 아, 우리의 시작은 너무 다른데, 이거. 수고하셨습니다. 네. 똑같다 오는 사람 안 돼. 자, 이용경 선수하고, 자, 김지현 선수 빨리 가. 제 뒷걸음으로 빨리 갔다 와야 돼. 뒤로 갈 때 빨리 가야 돼. 그렇지. 라인까지 못 가는 사람 안 돼. 제 빨리 와. 빨리 와야지. 빨리 와야지. 됐다. 이제 가야지. 앞으로 가야지. 됐어. 자, 빨리 와. 됐어. 빨리. 자, 뒤로 가. 빨리 뒤로 가. 뒤로 빨리 갔다 와야지. 그렇지. 됐어. 앞으로. 자, 이용경 선수 앞으로 들어와. 제 좋아. 빨리 가. 오케이. 스위스팟 잊지 마세요. 스위스팟. 스위스팟. 고. 자, 스위스팟. 됐어. 빨리 가. 그렇지. 좋아. 오케이. 자, 빨리 와야 돼. 살려내고. 뒤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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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. 됐어. 와, 아, 죽었어. 둘이 하이파이브 한번 하세요. 둘이 하이파이브 한번 해. 근데. 들고 있어.
그렇죠. 지금 할 수 있습니다. 어. 할 수 있다고. 왜? 왜? 아야. 봤는데 그 페이스가 이렇게 좀 뭐랄까 운동이 되는 운동이라는 거 좀 느껴지죠. 제가 정말 이렇게 힘껏 뛸 수 있다는 거,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다는 거.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. 한 20분 안에 그 땀이 좀 닦으라고. 어떻게 땀이 좀 난가요? 지금
그렇습니다.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 레슨 할 때는 이게 막 이게 정적인 운동을 하지 않을 거예요.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움직이면서 연습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폼이 오늘은 이제 폼을 안 좋았으니까 폼과 상관없이 하는 거지만 이렇게 하면서도 폼이 다 만들어질 겁니다. 좋은 폼을 갖추면서 지금처럼 운동도 같이 하게 되는 두 가지 속기를 잡는 레슨을 하게 됩니다. 자, 오늘은 이제 아까 뭐 한 가지 뭐 배웠죠? 스위스팟 폼 맞았으면 좋겠고 좋은데 스위스팟 하나를 배웠고 내일은 이제 여러 가지 용어, 여섯 가지 용어도 배우게 될 거고 그 중에 하나의 기술을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소감이 어때요? 여기만. 재밌지 않나요? 아, 우리 되게 재밌어 했는데. 네. 아, 오늘 잠 생각하는 것 같아요. 네. 너무 힘들어. 아, 이렇게 격한 운동이 또 많았어. 좀 격한 운동이네. 아, 근데 진짜 너무 다른데, 이거. 고맙습니다. 네. 오케이, 좋아요. 자. 레디 다운을 더 해야 돼요. 헤드를 더 떨어뜨렸어야 돼. 오케이. 다운을 확실하게. 레디